우선 그때 파이널 무대일 때요, 제가 안타깝게 네, 11명이 못 들어왔을 때 이제 작가님들이랑 피디님한테 다 인사하고 울음이 조금 나왔는데, 집에 가자마자 제가 샤워하면서 울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지 갑자기?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해온 만큼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, 제가 좋아하는 이 가수의 꿈이라서 그렇게 그걸로 극복한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다 끝나고 학교를 가게 됐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게 아 너무 아쉽다, 아 왜 떨어졌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 뭐 그냥 저는 솔직히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쉽게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고요. 친구들은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해라, 네가 좋아하는 가수의 꿈이라서. 그래서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너무 컸고, 팬분들의 네, 항상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 쪽지들이 저한테 많은 힘이 네, 됐습니다. 네, 팬분들의 네, 힘차...